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풍이 같은 존재인데요. 야, 이쁘다. 아, 내 밟았네. 아이고, 있는지 모르고 밟았나봐요. 진짜 이쁜 친구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쁘죠? 야하. 아, 이게 소똥구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똥구리인데, 여기선 스카라리데. 하여튼,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 소형종인데, 오, 이쁩니다. 야. 자, 여러분들, 이게 자바에서, 바로 지금 동자바에 와 있는데, 자바에서 특히 인도네시아 특산종이에요. 자바에서 나오는 친구들. 와, 진짜 멋있죠. 지금 굉장히 소형종이라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맥시멈으로 8cm에서 8.4cm, 5cm까지 크고요. 기네스는 8.7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봤던 사이즈가 8.2에서 그 정도 본 것 같고요. 굉장히 떡대가 좋은 친구들 중 하나죠. 턱이 이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친구예요. 어, 근데 얘네 좀 작지만은 너무 반갑습니다. 야. 머니케이. 머니케이? 아, 머니케이. 예, 톱사슴벌레과 두점박이 닮았는데, 야, 이 두 마리가 나왔어요. 와, 이쁘다. 형, 여기 있어요. 여기 한 마리 들어간다, 옷에 들어간다. 아. 놔둘까요, 그냥? 내 몸에 해가지고 한국 가자. 야,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최초 발견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지금 둥아를 이렇게 켜놓으니까 애들이 계속 날라와요. 걸어오기도 하고요. 어디 있을까? 이게 헌터님들 눈에는 자꾸 보이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두전박이의 그 매력도 가지고 있어요. 어, 어딨냐? 길치가 속은 메탈리퍼 같은 그 매력. 야, 야, 일로 와 가자. 우와. 야, 이제 수거를 합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 다 담았고 코카소스가 지금 수컷이 두 마리, 암컷 두 마리예요. 여기 자리 있어요, 형? 네, 자리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여기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친구들을 빼야겠네. 야, 너무 크니까 안 되겠는데요, 방이? 안 돼요? 야,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커. 그러면 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야, 너무 멋있다. 진짜 감동인데? 기라파랑 이런 거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안 빠져요. 야, 야, 개구리 나왔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팔 쪽을 보면은 이렇게 좀 화려한 거 봐서는 죄송해요, 플라잉 프로그?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쁜 친구가 왔어요. 캐로로 같은 친구네요. 안녕. 야, 이쁘다. 우와, 귀엽다. 예. 로로 그거 같다, 그거. 아, 이름 뭐지, 이거? 캐로로. 여기서 눈만 빨가면 레드 아이 프로그랑 비슷한데. 메일. 메일? 메일. 아, 수컷이래요. 메일. 울겠네, 잡으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는 거미인데, 굉장히 다리가 길고, 기지개 피고 있네요. 뭐지? 글라이딩 프로그인가? 아,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저희 샵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글라이딩 프로그일 수도 있어요. 야, 여러분들, 코카소스 아까 코카소스 뿔 엄청 긴 친구들 봤잖아요. 그게 장각인데 얘는 뿔이 거의 없는 수컷입니다. 단각. 저는 처음에 다른 종류인 줄 알았는데 코카소스래요. 이야,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리고 밥 먹고 오니까 다른 암컷이랑 다른 하늘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소똥구리입니다. 지금 뿔도 굉장히 멋있게 나 있는데
와, 비주얼이. 저는 한국에서 채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데 와서 보네요. 아, 이 얼굴 봐봐. 여기 귀에다가 눈, 코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에헤. 배 쪽은 털이 많고 다리가 비교적 짧네요. 근데 여기 채집하면서 느낀 거지만 웬만한 친구들이 대부분이 다 찐득이가 붙어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 친구 앞다리가 하나가 없네. 에이구. 그 코카서스 암컷들은 되게 많네요. 지금 챙기진 않고 있는데. 야, 이거 무슨 한을 쏘지? 어, 얘 또 왔다. 안녕. 필리핀 이후로 이렇게 등하 채집을 해봤는데 첫날인데도 이렇게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나 내일이나 내일모레 이제 시리즈별로 여러분들에게 채집을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거의 종류가 거의 8에서 10종류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